자, 안녕하십니까. 자, 공업화학 첫 시간. 되도록이면 이 편제대로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1편 이제 물질의 화학에서 물질의 종류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정의는 뒤에 나와 있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 형태를 구성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뭐가 있다. 순물질하고. 그리고 이 혼합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성원소가,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단체와 뭐가 있다? 화합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순물질 물리적 특성을 얘기해 봐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또는 용해도나 또는 비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물리적 특성이 한 가지로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금방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 설탕이나 소금이나 증류수, 뭐 기타 등등 우리가 하나의 명칭으로 불러지는 것들은 거의 다 순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단체와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원소부터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부터 얘기하고 뒤에 원소를 얘기를 한다면, 단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원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것.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또는 어떤 것? 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화합물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원소인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다. 그런데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혼합물하고 차이는 뭡니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다? 화합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산화탄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설탕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화합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두개 이상으로 된 것들. 자, 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원소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달턴의 원자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지만, 일단 뭐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자, 이거. 그래서 보통은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뭐라고 해요?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속에서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전자를 방출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뭘 제외하고는 수은을 제외하고는 상온에서 대부분이 뭐다? 고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은만 액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이렇게 되는 것인데,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브롬이죠. 상온에서
고체 또는 뭘로 존재한다? 기체로 존재한다. 브롬은 이제 이것은 주로 액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이온, 음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온화되면 이것은 금속은 주로 어떻게 되고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이쪽은 주로 음이온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볼까요? 1번. 다음 중 순물질을 고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하고 순물질하고 혼합물하고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원소가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혼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순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끓여도 또는 걸러도 분리가 안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수돗물. 수돗물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뭐가 베이스지만 물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소독을 하기 위해서도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소 소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혼합물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5조는? 자, 이것은 뭡니까? 단체에 속하겠죠. 오수리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공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소가 몇 퍼센트 이상? 이제 발림 퍼센트로 하면 21%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질소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철이 나와 있네요. 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체에 속하죠. 이렇게. 그리고 소주, 우유. 소주는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뭐예요? 알코올하고 에틸알코올이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 물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첨가물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혼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자, 우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합물이죠.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것,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등등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물도 역시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는 화합물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이 이렇게 되죠. 산소가, 발생기 산소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화합물이다. 혼합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자, 순물질을 고른다면 어떤 것이 오존이나 철이나 어떤 것? 과산화수소가 뭐다? 순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혼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자, 혼합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뭐가 나 있냐면, 균일 혼합물. 뭐, 보통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균일 혼합물이 있고, 뭐가 있다? 불균일 혼합물이 있다. 이제, 뭐, 이것하고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혹시 예전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어떤 국회의원이, 대통령 출마했던 국회의원이, 우유를 선전했습니다. 무균질 우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광고했듯이 이상하게 의미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사실은 무균질이라고 하는 말은 균질한 우유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균일과 불균일인데 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균질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세요? 골고루 섞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샘플링을 하더라도 그 농도와 혼합비가 동일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임의 지점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그 농도비나 부피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 다른 것을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균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 섞여 있어서 오랜 시간을 두어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것, 공기라든가 공기는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오염된 거 말고요. 그냥 공기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질소나 그 밖에 기타 원소들의 비가 일정하죠. 그 다음 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설탕물일 때 완전히 용해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용해도를 넘어서서 고체의 미립분이 설탕이 있다. 이것은 불균일 혼합물이죠. 그렇지만 설탕 용액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균일한 혼합물이 됩니다. 자, 그다음 불균일한 혼합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령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소금과 설탕의 혼합 이렇게 나와 있죠? 혼합이다.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주 균질하게 섞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섞여 있으면 부분 부분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자, 암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석. 특히 어떤 것? 화강암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돌의 일부분들이 결정들이 서로 나뉘어 있어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무늬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흙탕물이 나왔어요. 흙탕물은 어때요? 오랜 시간 두면 농도가 달라져서 밑에 가라앉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부분 분분은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표를 얘기 그냥 할게요. 파스텔 우유 같으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층이 형성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균질 우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불균일 혼합물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혼합물이 뭐가 있다?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로 나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냥 용어를 기억하자. 그냥 보면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자, 순물질과 혼합물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순물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상이 하나다. 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의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페이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물과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이지 않죠. 그러면 이때 뭐가 돼요? 경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 하나의 상이 있고 두 개의 상이 있고 경계면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어떻게 돼서 상을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모여 있으면 또 구분되어 있으면 그만큼의 상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금 같은 것도 어떤 온도에서 어떤 퍼센트로 섞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금속과에서 하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자 불균일한 상태로 존재할 때몇 개의 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 자, 여기에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용액이라고 써놨죠?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액상으로 균일하게 녹아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용액, 솔루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것은 액상으로 녹아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합금처럼. 금처럼. 이것은 뭡니까? 고체죠. 고체상으로 섞여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자, 뭐가 되어 있다? 용액. 그러면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와 용질로 나눠지는 것이고 이것이 골고루 섞여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액과 고용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용체에 대해서 합금에 대해서 몇 페이지? 4페이지에 얘가 나와 있죠. 불상, 금동불상 그러면 뭐하고 뭐가? 금과 구리가. 그다음에 청동은 구리하고 어떤 것이? 주석이. 그다음 황동은 이제 구리와 아연이 섞여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뭐다? 고용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혼합물에 대해서 봤습니다. 혼합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것.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성분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분리라고 하는데 분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둬야 되겠죠. 이런 것도 가끔 얘기가 나오니까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원심 분리가 있다. 원심 분리야 뭐 여러분들이 실험 시간에 다 해봤을 것이니까 어떤가 하고 액체하고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체하고 섞여 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는 걸러지지 않을 것이니까 원심기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무거운 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라앉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걸러내는 것을 이제 원심 분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과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액상과 어떤 것, 고상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밀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원심 분리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여과라고 하는 것은 용해도 이렇게 돼도 돼 있지만 이것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면 포어 사이즈로 분리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여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구멍의 크기가 있죠. 구멍의 크기별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 크기 이상을 걸러내는 것을 보통 우리가 여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깔때기에다가 여과지를 넣는 것,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여과지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있다? 구멍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체의 결정이 어떤 사이즈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 걸러내는 것, 어떤 것은 액상과 그 다음에 이 포어 사이즈보다 작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머지를 걸러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 1번에 보시면 여과법에 고체나 액체의 혼합물을 여과기를 통과시켜 고체와 액체를 분리시키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수기에 필터해가지고 활성 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성 탄은 보통 뭘 이용을 합니까? 흡착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고체가 뭐일 때, 불순물일 때그 고체상을 또는 화학적으로 화합물을 걸러내는 것을 이제 활성탄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뭘 이용한다? 흡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가깝냐면 여러분들이, 5페이지에 보시면 퓨리피케이션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정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학이나 화학공업에서 취급하는 물질물로서 불순물을 분리하여 필요한 것만 얻어내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 불순물 같은 것을 뭘로 걸러내느냐면 활성탄 같은 걸로 많이 걸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 중공사, 멤브레인 이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멤브레인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뭐 울트라 필트레이션. 그렇죠. 그 다음에 리버스 오스모시스.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뭐 한의 여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뭘로 하고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세균 같은 것들의 침투를 통과를 막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버스 오스모시스는 뭐라고 하고 역삼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소금물 같은 것을 가지고
소금물? 그러면 뭡니까? 바닷물이죠. 바닷물에서 이런 용액은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삼투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옅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액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삼투압인데, 역삼투라고 하는 것은 이 진한 곳에서 뭐만 이동시켰다? 매질만, 용매만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역삼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만드는 것? 중류수로 만드는 것.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역삼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물 걸러서 먹을 때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UF 방식이 있고 RO 방식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골라 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포 사이즈별로 고체를 걸러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정은 뒤에 결정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물질의 성질에서 12페이지 나와 있는데,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결정을 반복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래요? 순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녹여가지고 불순물이 있는 것들을 어떤 것 가지고 활성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흡착을 시키고 나머지를 용해도차에 의해서 가령 가열을 한다든가 또는 핵을 넣어서 그쪽에 결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재결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액으로부터 고체를 천천히 결정화시키는 방법, 이것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류가 나와 있습니다. 중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뭘 가지고 해요? 끓는 점 차가지고, 비등점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 물하고, 알코올하고. 그렇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비점이 있기 때문에, 공비원소이기 때문에 물하고 알코올하고는 일정 부분은 완벽하게 걸러지질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물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라고? 또는 메틸알코올하고 어떤 거라고? 에틸알코올하고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겠네. 또는 어떤 것? 물하고 어떤 것? 핵산 같은 거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요거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비등점 차이를 가지고 분별 중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와 있는데, 이제 흡착 물질을 통해서 분류하는 것이죠. 특히 가령 어떤 것, 종이 같은 걸 가지고 농도에 따라서 또 비중에 따라서 흡착하는 성질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종류가 다르게 번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뭘 한다? 나머지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 또는 기체 혼합물을 종이 또는 특정한 물질로 채운 특정 물질을 채운 관 속으로 통과시킨다 해서 보통 휘발성 물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혼합물하고를 넣어서 이렇게 쭉 못에 의해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가면 그 비중에 따라서 가벼운 것은 쭉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이 분리되느냐? 액상과 고상이 분리되느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원심 분리도 있고 뭣도 있다? 여과도 있고. 여과는 이제 주로 포 사이즈로 하지만 이제 발전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분리를 하기도 하죠.
기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액체와 고체를 분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 중류는 무슨 차이로 한다? 비등점 차이로.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물과 알코올, 또는 메탈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요번 지금 무슨 얘기 했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했었죠. 기본적으로 순물질하고 혼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질과 뭐가 있다? 혼합물이 있다. 그리고 순물질에는 다시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체하고 뭐가 있더라? 화합물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으로 물질과 물체 이렇게 돼 있는데, 물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질을 구성 요소로 하고 이것이 형태와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체라고 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뭐, 물질의 근본은 뭐냐? 이런 얘기죠. 물질의 근본은 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다? 원자, 분자, 이온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다. 자, 원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원자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달턴이죠. 이분이 원자설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그래서 이제 원자에 관한 이론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물질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고. 그런데, 화학적으로 쪼갤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자의 크기가 있고,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가장 간단하게, 뭐, 양자역학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뭐가 있다?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런데,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뭐하고? 양성자하고, 그 다음 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양성자는 뭘 띱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양성자는 당연히 플러스를 띠겠죠. 그래서 이것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수? 양성자 수를 가지고 뭘 가졌다?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전자수하고 같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자수하고 상통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자, 질량수 이렇게 되는데 그 원소의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는 가벼우니까 무시하고 뭐 플러스 뭐다? 양성자 플러스 뭐가 된다? 중성자 수가 된다. 자,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전자수다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 양성자 수하고 무슨 수? 중성자 수의 합이다. 자, 이것도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건 구별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달턴의 원자설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몇 가지 원칙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하다? 쪼갤 수 없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한다. 자, 두 번째. 그랬더니, 자, 원자의 종류는 원소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같은 질량과 또 같은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동일 원소면
어떻게 돼요? 질량과 성질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동위 원소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원자는 화학 변화를 일으킬 때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렇죠? 화학 변화를 할때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죠. 생성, 뭐가 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기본 구성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그 다음, 화합물이 생길 때는 각 원소의 원자가 간단한 정수비를 갖는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슨 비예요? 정수비다.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되어야 된다. 달턴의 원자설이 어떤 거다? 양자역학에서는 쪼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성자도 중성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동위원소는 질량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뭘로? 동위원소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뭐지만 원자 번호지만 어떻게 됩니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도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뭐가 있고 탄소가 12개짜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C14도 있죠. 이렇게 서로 질량 수가 다르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바뀌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원자에 관한 기본 법칙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법칙. 첫 번째가 뭡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첨가되는 수소의 질량,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얼마? 32. 그 다음에 4.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 여기 질량이 항상 보존되더라. 전체의 합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다 쓸까요?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배수, 비례의 법칙.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이름부터 기억을 하죠. 기본 법칙에는 뭐가 있고,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또 무슨 법칙이 있다? 일정 선분비의 법칙하고 배수 비례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일정 선분비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질량 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 선분비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해보자고요. H2O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요. 2대 16. 그래서 비가 어떻게 돼서 1대 8로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 이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비를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보죠. CO2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CO2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C는 얼마고? 12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32네. 그러면 이 질량수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비율로 갖는다. 이것이 뭐다? 일정 선분비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배수 비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요겁니다. 뭘 뜻하냐면 정수비를 갖는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배수 비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령
하나의 원소가 두 개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산화탄소도 있고, 뭣도 있다? 이산화탄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의 질량비를 보면, 금방 봤죠? 몇대 몇이에요? 12대 3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원자라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2분의 1개여야 되겠죠. 그러면 원자로서 질량수가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정수비다. 이것과 이것의 비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12대 얼마? 16인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비는 항상 1대 2 정수비가 성립하더라. 가령 여기 1대 0.33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나오지 않더라. 이것을 배수비례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다? 기본 법칙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원자에 관한 법칙에서 자,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 일정 선분비의 법칙, 그 다음 어떤 거? 배수비례의 법칙. 자, 이것들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원자가 두 개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그 비는 항상 어떻게 된다? 정수비로 존재한다. 이것이 배수비례의 법칙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원자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멋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분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네요. 간단하게 분자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나와있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분자이며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뭐라고 하고? 원자라고 하고. 그런데 이 원자하고 물질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분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하고 분자는 조금 성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분류를 해놨네요. 무슨 분자? 1원자 분자,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 중간에 분류를 하면 원천 많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고분자가 있다. 그래서 1원자 분자는 보통 이제 어떤 거 비활성 기체죠. 해네알크,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다음 크립톤 같은 것이고, 2원자 분자는 이제 보통 단체로 속하는 것들, 그래서 수소, 산소, 그리고 두 개의 원소끼리 화합한 것, H, Cl, 뭐 등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3원자 분자 등등이 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화합물이 분자량을 크게 이루는 것을 우리가 고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합성수지가 고분자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합성수지가 여기에 속하죠. 유기탄소화합물이죠. 자, 이온.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원래 뭐가 있었는데, 원자가 있었는데, 또는 분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뭘 잃으면, 마이너스를 띄면, 잃어버리면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뭘 띄게 된다? 양이온을 띄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원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온이 첨가가 되었다. 이렇게 첨가가 되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서 마이너스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됐죠. 그럼 뭐가 된다? 플러스를 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여기서 이온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온이 붙어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이온을 잃으면 또 뭐라고 합니까? 산화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온을 얻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잃으면 양이온이고 얻으면 음이온이다.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고체상이나 액체상에 관계없이 양전하를 띤. 자, 염화나트륨 나왔네요. 대표적으로. 자, 이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이온결합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용융되면 결정으로는 이온결합을 하고 있고 녹으면 어떻게 된다? Na+하고 Cl- 분리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원자나 원자 단위 이온으로 되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한다. 참조만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원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무엇에 관한 것, 그냥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원소 기호와 화학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예전에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되겠네요. 구별만 할 수 있으면. 자, 기본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서 원소를 얘기를 하는데, 원소에 관한 기호는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랬더니, 자,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첫 글자는 반드시 뭘로 나타낸다? 대문자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소문자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화학식에 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이거 화학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다? 분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데, 그것의 어떤 것? 식을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래서 이것하고 대비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죠? 분자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실험식 이렇게 돼 있는데, 실험식은 뭐냐면 그 분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만 표현하는 것을 실험식이라고 그래. 원소의 기본 단위만 표현했다. 만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령 유기화합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알수 있겠죠? C, N, HEN, 플러스 N. 요것을 빼버리면 이게 뭐예요? 실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실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자, 그래서 가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세트산이다. 그러면 CH3COOH 또는 이렇게 되겠죠? OH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요 길을 나타낸 것이니까 이렇게 둬야 되겠네. C2H4O2다. 이게 뭐예요? 분자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분을 했어요. CH2O. 그럼 이것은 뭐가 됩니까? 실험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온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온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원소에서 이온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예로 나와 있죠. 양이온의 잃은 전자수는 음이온의 잃은 전자수와 같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NaCl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Na 플러스 뭐다? Cl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가령 또 어떻게 됩니까? CuSO4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요? Cu 2+에다가 SO4에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온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압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온식이라고 한다. 자, 실험식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상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온식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실험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시상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거? 라디칼? 여기서 이제 라디칼 반응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원자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자단에 의해 표시된 식으로 탄소 유기화합물을 일반적으로 시상식으로 나타낸다. 앞에서 봤죠? 가령 어떤 것? 아세트산 같은 거, 우리가 초산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원자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녀석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이죠. 가령 어떤 거 거기에 나와있죠. 에테르 같으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에테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특정의 기를 또는 아세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와있죠. 아세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CH3, 그 다음에 CH2, CO, CH2, CH3이다. 그래서 요게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세톤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기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유기공업화학을 할 때는, 유기화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별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분자식하고 뭐하고 실험식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소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는 뭐큰거 없으니까 그대로 나갑니다. 자, 그다음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까지는 원자번호 20개까지는 분자량을 조금 기억을 해줄 원자량에다가 거기다 이제 개수만 하면 분자량이니까 원자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수소에다부터 어디까지 칼슘까지 원자량이 쭉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자량이 뭐냐? 그랬더니 뭘 기준으로? 탄소 11을 기준으로.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상대적인 값을 정했다. 이것이 뭐다? 원자량이다. 이런 얘기죠.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볼까요? 염소의 동위 원소의 원자량과 그 존재비를 측정해서 다음 표와 같았을 때 염소의 원자량을 계산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말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 가중 평균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퍼센트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5짜리하고 75.8%하고 37.0하고 24.2%네요. 그러니까 35짜리가 75.8% 플러스, 그 다음에 37짜리가 나머지죠. 그래서 얼마로 나왔습니까? 24.2%네. 이렇게 가중평균했다. 이러면 뭐가 나온다? 평균 원자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5.5로 정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자량. 그럼 말할 필요가 없죠. 분자를 구성하는 각 원자의 질량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하니까 참조만 해두시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계산하는 것들, 가중평균해서 내는 거, 이런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화학식량.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NaCl 같으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구조죠.
여기에 NA하고 CL이 어떻게 됐어요? 무한히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단위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한히 결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빼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소의 단위로 합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화학식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트륨 얼마이고? 23이고 그 다음에 CL이 얼마? 35.5이니까 이것을 더해서 얼마로 했다? 58.5로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화학식량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금속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가령 수소, 산소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무한반복해서.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의 화학식량 값으로 원소값을 얘기를 한다. 기본 단위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래서 두 번째, 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은 무차원량으로 뭐가 없다? 단위가 없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보가드로스와 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죠. 수.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부피 몇 리터? 22.4리터를 1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개가 있다? 6 곱하기 10에 23승계 또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를 뭐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 개수를 1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마찬가지예요. 원자 1몰 그러면 이것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자의 개수가 몇 개가 있다? 6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분자 1몰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분자가 몇 개가 있다? 6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동일 온도 동일 압력하에서는 동일 압력하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피의 비가 같다면, 비가 같다면 이것은 뭐가 같은가? 몰비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몰비가 같으면 뭣도 같겠어요? 질량비도 같겠죠. 왜 개수가 있으니까 뭣도 같다? 질량비도 같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몰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 개수 또는 원자 개수, 개수비죠. 개수비도 어떻다?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다? 6 곱하기 10에 23승계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예제 잠깐 봅니다. 수소 원자, 그다음 산소 분자, 염소 이온 및 염화나트륨 1몰의 질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됩니다. 요 1몰은 1몰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붙느냐면 그람이 붙어 이렇게 이것을 분자량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1몰의 분자량 그람 단위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수소 원자 1몰이다 그러면 그대로 수소의 질량수를 그대로 쓰면 되죠. 1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소가 6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고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이고? 1이니까 이것의 원자량이 얼마다? 1g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소 분자 1몰이다.
그러면 산소 분자. 그러면 자, 수소 원자는 H고 산소 분자는 O2네. 그러면 자, 이거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32죠. 그래서 이것의 일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32g이다. 몰당.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예제 4. 메탄가스 2g은 몇 몰이며 분자의 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메탄가스다. 그러면 일단 메탄이라고 하는 것에 분자식을 알아야 되죠. 자, 메탄이 어떻게 됩니까? CH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됩니다. 탄화수소류는 HEN 플러스 2예요. 항상 C에 HE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탄소가 두 개가 있다면 수소는 몇개 있을까요? 그러면 2 곱하기 4, 6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탄소가 세 개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C3H8. 그 다음 4가 있다면 H10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미리 봅니다. 뭐가 있고? 메탄도 있고. 자, 이것을 뭐라고 하고? 에탄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프로판, 부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메탄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무엇의 주원료예요? LNG의 주된 성분이죠. 그 다음 이제 프로판과 부탄은, 자, LNG가 뭡니까? Liquefied Natural Ga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프로판과 부탄은 주로 어디에? LPG, 액화석유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Liquefied Petroleum Ga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의 뭐다? 주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자, 메탄. 그러면, 자, 질량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2개. 그 다음에, 플러스 4 해서 얼마가 된다? 16이 되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봅니다. 다시 쪽에서. 그럼 이렇게 되죠. 메탄이라고 하는 것의 일몰은 얼마다? 16 그램 퍼 몰이네. 그렇죠? 몰당 16g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몇 그램이어서 2g이었네. 요 녀석이 몇 그램 있다? 2g 있다. 그럼 몇 몰입니까? 그럼 당연히 얼마로 나눠주면 16으로 나눠주면 8분의 1이네. 몰이 될 것이고, 그럼 개수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8분의 1 곱하기 얼마?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이렇게 되겠네. 개수는. 그래서 요거 이제 나타내면 되죠? 몇 분의 몇 몰인지. 그러면 해봤더니 4분의 1몰. 네, 반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몰이 얼마이고 0.25고. 그렇죠? 0.125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6으로 8로 나눴더니 0.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얼마? 10의 23승계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예제 5번에 나와 있는 뭐총 이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CaCl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용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Ca2 플러스하고 어떻게 됐다? 두 개의 Cl 마이너스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몰이라고 한다면 일몰이다. 요 녀석 일몰이다.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개니까 일몰에 곱하기 어떻게 된다?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물질에 관해서 물질의 구성, 그 다음에 원소의 기호, 그 다음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까지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